잼버리 야영장 철수로 숙소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인원들이 머물 곳을 찾으면서 걱정을 덜게 됐는데요. 대학과 종교계가 발벗고 나서서 잼버리 대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야영지를 떠난 대만 잼버리 대원 560명이 서울시립대 기숙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함이 묻어나 있었지만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기대감에 들뜬 모습입니다. I know a lot of people, a lot of my fellow scouts are like very heartbroken that like they didn't get to finish exchanging with other countries some of like bags or patches that they really wanted. Really like Korean culture and I'm really excited to be in Seoul actually. 고려대와 홍익대 등 다른 대학도 방학 중인 기숙사를 제공해 대원들은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서울로 올라온 영국 대원들처럼 도시 구경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종교계도 한뜻으로 동참했습니다. 조계종은 수도권 10여 개 사찰을 개방하고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는 대원 2천 명에게 무료 숙식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 시설엔 스페인 대원 220명과 프랑스 대원 360명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We are going to visit more Seoul. We are going to know more of the city. And yes, a great opportunity to visit more places of Korea. 8개 지역으로 분산된 대원들은 모레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집결해 K-POP 콘서트를 관람한 뒤 모든 잼버리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